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얼마 전에 강관주가 에너지 대란으로 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강관주 쪽은 여전히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공급 재편이 유럽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러시아 쪽 거를 가스를 비롯해서 이제 관련된 자원을 안 쓴다. 그러면 새로운 대체재를 찾아야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대체재를 찾고 거기서 이제 채굴을 해서 다시 끌어내서 뭐 터미널까지 움직일 때는 강관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의 흐름들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회 요인들을 체크를 하되 그중에서 하나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예전에 한일철강에서 인적 분할해서 강관에 주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뭐 자동차나 선박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 쓰이는 강관은 미세구 강관 쪽이죠. 미세구경이다 보니까 아마 어떤 그렇게 크게 수익성이 좀 커지진 않는데 그 밖에 건설이라든가 보일러 구조물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은 작은 것부터 특히 이제 60인치 대구경 후유 강관 쪽에서의 기대를 좀 더 높이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이어지는 원유, 가스 수송과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지금 독일 지사를 설립해서 미국 쪽이 아닌 쪽도 공략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중동, 호주, 일본 쪽도 영업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160억대를 기록하다 보니까 한 뭐 5,000% 이상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이 78억대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한 180% 이상 증가하는 수치가 이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기대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1분기 영업이익 78억 대비해서 시총이 1,100억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0.7배 수준 정도의 주가란 점 염두에 갖게 되면은 아마 거의 눌림목 마무리 구간이 아닐까란 쪽에서 매수가는 5,600원대 밑에서 분할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6,700원대, 손절가는 5,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관 관련주 하이스틸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 5,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순재 소장님, 저희 프로그램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지금 정제 마진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주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26.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주 대비 5.3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뭐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주 후반에는 30달러를 상회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뭐 복합 정제 마진의 그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0달러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등유 경유에 대한 이제 정제 마진이 뭐 지금 4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된 게 이제 러시아산 이제 석유 제품의 그 수출 규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뭐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업체들에 대한 1분기에도 상당한 이제 실적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에는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 복합정제 마진이 평균 지금 23달러 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1분기에 13달러에 비해서 지금 10달러 이상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정유사다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SOL, SK 이노베이션, 뭐 GS 이 정도 세 개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SOL에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 74%,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3,30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2분기 실적도 계속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제 마진이 30달러 선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 12개월 연속 최고가 때문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12만 원, 목표 주가는 14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10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제 마진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주 중에서 SOL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